지안 언니라는 제일 친한 언니를 만나러 갑니다. 언니랑 오늘 밥도 먹고 연극도 보고 이따가 동대문 도미시장에도 갈 거예요. 그날에는 붕어 캠을 가지고 와봤는데 오늘도 제가 재밌게 잘 담아낼 수 언니 만났어요. 언니 인사해 줄 수 있어요? 짠! 지안 언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우. 서울이 라면에 기본의 숙주와 차슈 추가. 니라김치? 니라김치 맛있어요, 언니? 니라김치? 니라김치 먹어봐야지. 나는 이렇게 주문을 하겠어. 맛있겠다. 이건 추가한 차슈 두 장. 나리김치. 니라김치. 맛있어. 짠. 맛있어요. 저 밥 먹으면서 뭐 먹는 거 꽤 많이 찍었는데 맛있어요 밖에 안 해요. 저 더 이상의 표현이 안 나와 나한텐. 아 깨물었어. 조금 라멘집 추천해주세요. 일본에 있는 라멘 맛집. 되게 김치 많이 나. 이제 이거 먹을 거예요. 잘 익어서. 제가 니라김치? 응, 니라김치를 다 먹어버렸는데 니라김치랑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. 앙. 잘 먹었습니다. 가자 가자. 오늘 제일 쉬운 거는 대학로에서 이지원 찾기 제일 쉬워요. 이지원을 찾아보세요. 언니 이 머리 이름 뭐예요? 무슨 펌이에요 이거? 히피펌? 히피펌? 이것도 진짜 아무나 못하는 머리다. 그쵸 언니? 이거 아무나 소화할 수 없어요. 물론 빨간 머리도. 어, 우리 학교다. 항상 학교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후배들이나 마주칠 때가 많거든요. 근데 제가 학교를 워낙 안 가서 제가 선배인지 모르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슬펐어요. 이제 복학하면 나는 그런 거 아싸라고 하지 않아요 언니? 맞아, 나 아싸야. 나도 아싸가 됐구나 라고 생각했어요. 학교에서 지원이와 지안 언니를 보시는 모든 분들, 저희는 진짜 착한 애들이에요.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